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뒤 창고에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던 월트 디즈니는 그 창고 안에서 수많은 쥐들을 만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하는 쥐지만 월트 디즈니는 그 쥐를 보면서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생각해냈죠. 각자 앞에 펼쳐진 환경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분명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현실 속에 있으세요? 그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지금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지고 또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첫 곡은요, 그래서 준비한 곡입니다. 에릭 클랩튼의 Change the World. I can change the world. 자, 오늘도 어떤 분께서 또 그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셨을지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종양내과 변자민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혈액암 진단을 받고 교수님을 처음 배웠었죠. 암 진단을 받던 그 순간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던 저를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로 위로해 주셨죠. 뿐 아니라 낯설고 또 이해하기 어려웠던 림프종 혈액암이라는 병이 무엇인지, 또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교수님의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매일매일 힘들었던 저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희망을 갖고 늘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항암 치료를 마치고 4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사와 진료를 받고 있죠. 교수님 덕분에 희망을 잃었던 저는 지금 병가복직을 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희망차게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 감사하네요. 항상 밝고 명랑하게 환자들을 대해주시는 변자민 교수님, 정말 너무너무 칭찬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어쨌든 지금 뭐 치료를 다 마치고, 네, 건강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도 늘 같이 뭐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사연의 주인공이죠. 혈액종양내과 변자민 교수님과 전화 연결을 한번 해서 한번 이것저것 여쭤볼 거예요. 여쭤보고 또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교수님 뭐 하다가 전화를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저 방금 애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 항상 이렇게 교수님들과 또 이렇게 통화를 하면, 아, 이렇게 뭐 너무 바쁘신 와중에 저희가 전화를 드린 거니까 좀 죄송한 마음이 앞서거든요. 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아닙니다. 림프종 혈액암이 정확하게 어떤 암인지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그 일단은 림프계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면역 체계의 일부인데요. 네네. 그쪽에 이제 암이 생기는 경우에 우리가 림프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림프 조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전체에 걸쳐서 분포를 하기 때문에 림프종 역시 우리 몸 어느 부위나 생길 수 있는 그런 혈액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도 처음에 그 암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이 그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하셨거든요. 뭐 어떻게 어떤 걸 하길래 그렇게 힘든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나요? 어떤 치료 과정? 하나만 얘기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네네, 피가 우리 몸에서 안 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라는 거를 할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항암 치료라는 거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다른 암종들과는 다르고요. 첫 번째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항암 치료인데 관내 유도라고 해서 병이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를 만드는 그런 항암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네. 거기서 이제 관내가 온다고 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공고요법이라고 하게 되는데, 거기서 또 잘 된다고 하면은 세 번째 단계인 유지요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지금만 해도 단계가 너무 많네요. 네, 와. 맞습니다. 길게는 1년에서 2년까지는 그런 이제 고용량의 항암이라든가 고용량의 치료를 잘 버텨내시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환자분들 자체가. 네, 또 많은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또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제가 또 너무 감정을 이입해 버렸나 봐요. 혹시 앞으로 어떤 의사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으시다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누군가 이제 환자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면 그게 곧 저는 인내라는 생각이 갑자기 동시에 들거든요. 정말 늘 인내와 고뇌를 하시는 교수님 선생님들 많은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더 마음이 참좀 그러네요. 바쁘신 시간 쪽에서 이렇게 저희랑 통화 연결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도 교수님의 또 어떤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따뜻한 마음을 또 선물 받은 분이기도 한 변자민 교수님을 위한 저의 추천곡은요, 벤자민 클레멘타인이라는 친구의 런던이라는 곡 함께 듣겠습니다. London, London, London is calling you. What are you waiting for? 자, 오늘도 네,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서울대병원 TV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참그 라디오라는 매체를 결국에는 제가 떠났다가 잊지 못해서 여기서 또 이렇게 DJ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사연을 만나고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도 어떤 이 온기가 엄청 뜨거워지면서 점점 회를 거듭할수록 이 마음을 나도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 사연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뭐 펜을 드는 게 아니라 이거 지판을 두드려야겠죠? 두드려 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DJ 정혁이었습니다.